내가 그들을 만난 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던 날이었어. 나중에 알게 된 것이지만 그들은 우리 인간들보다 훨씬 많은 일을 알고 있었어. 좀 더 묻고 싶었지만 순식간에 공기 속으로 사라졌고 난 너무 놀란 나머지 넋을 잃고 말았어. 그때 왕이 보낸 사자들이 와서 나를 코더 영주라고 부르면서 축하 인사를 하지 않겠소? 조금 전에 그 기이한 여자들이 예언한 대로 말이오. 문제는 그 여자들이 내게 왕이 되실 이라고도 했다는 거요. 내 사랑하는 동반자인 당신에게 이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었소. 당신이 나와 앞날의 영광을 함께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부디 이른 당신 가슴 속에만 새겨두시오. 그럼 이만 당신은 글래미스의 영주이고 코더 영주까지 되셨으니 그 다음 것도 되셔야죠. 하지만 당신은 마음이 약해서 걱정이에요. 당신에게 인정이란 달콤한 젖이 흘러넘쳐서 가장 빠른 길을 찾지 못해요. 위대한 인물이 되길 바라고 야망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뜻을 이룰 만큼 독하지 못해요. 높은 자리를 탐내지만 점잖게 얻으려고 하고 나쁜 짓은 안 하면서 어떻게든 손에 넣고 싶어 하죠. 위대한 글래미스 영주님,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원하면 행동해. 하지만 당신은 실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면서도. 자, 어서 내게 오세요. 내 당신의 귀 속에 강인한 혼을 불어넣어드리죠. 당신과 왕관 사이를 가로막는 게 있다면 이 혀로 그 모든 걸 물리쳐드리겠어요. 무슨 일이야? 폐하께서 오늘 밤 이곳에 오신다고 합니다. 지금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거야? 영주님은 지금 폐하와 함께 계시지 않니? 그렇다면 준비하라고 미리 알려주셨을 텐데. 맞는 말씀입니다. 영주님도 지금 오고 계십니다. 제 동료 중 한 사람의 영주님도 앞서 달려와 제게 황급히 이 소식 알려줬습니다. 소식을 전해온 사람에게 잘해줘라. 아주 굉장한 소식을 전해줘라. 사막이조차 목신 소리로 애차되고 있군. 덩포장이 죽음을 맞으러 이 성에 들어선다고. 오늘은 피냄새를 부르는 암령들아, 내게서 여자의 마음을 없애고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무시무시한 잔인함으로 가득 채워 내 피를 탁하게 하여 동정심의 기풀을 막아버리고 그 어떤 양심의 가책도 내 의지를 흔들지 못하게 해라! 오너라, 살인을 일삼는 암령들아, 내 가슴에 파고들어 달콤한 젖을 쓴 담즙으로 만들어라. 너희들은 모습을 감추고 인간의 재앙을 기다리는 자들이 아니냐? 껌껌한 관료, 시꺼먼 지옥의 연기 속에 모습을 감추어 내 날카로운 칼날이 자기가 뵌 상처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늘이 어둠의 장막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멈춰 이제 그만 외치지 못하게 해라. 저스티스 Thanks.